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요새 제 주변에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세계적으로 막 전쟁도 있고 경제가 막 불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도 확실히 침체되어 있는 걸 느낀다. 음악 씬이라고 다를 게 없죠. 예전만큼 막 그렇게 뭔가 막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. 힙합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미국 힙합만 보더라도 이제 뭐 드레이크 그 21 Savage가 함께한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핫해지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그 앨범 나오기 전까지 막 그렇게 막 뭐 빌보드 차트나 이런 데서 막 눈에 띄는 그런 래퍼들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힙합도 저는 기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뭔가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좀 사람들의 시선에서 또 멀어질 때도 있고, 또 뭔가 하입이 돼서 막 끌어오를 때도 있고,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만의 컨텐츠를 계속 찍어볼 생각이에요. 요즘같이 이런 때 정말 반가운 컨텐츠가 돌아와서 저를 되게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. 참 저 이 리액션 비디오 찍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. 또 제가 유튜브 컨텐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컨텐츠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또 찍으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또 오시기도 했고, 바로 16베리스입니다. 16베리스가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호스트 조플리저 큰형님이 이끄는 16베리스. 아, 이거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에 래퍼들의 프리스타일링, 사이퍼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는 굉장히 거기서 희열을 많이 느꼈고, 제가 그동안 16베리스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도 굉장히 행복했어요. 아마 제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이런 뭐 사이퍼 관련된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는지에 대해서. 되게 음악 시장이 뭐 힙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좀 잠잠한 느낌이 있는데, 뭔가 또 이런 큰 형님이 이끄는 재밌는 컨텐츠가 나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즌3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. 여기 래퍼들을 한번 볼게요. DC Willy, 이분은 제가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. 그리고 단예, 그리고 야보이제 이라고 불리는 래퍼가 출연해서 이제 자신의 벌스를 들려주곤 합니다. 그리고 또 공간이 공간인 만큼 이 바벌샵이라는 컨셉에서 이제 래퍼들이 막 벌스를 내뱉는 그런 컨텐츠잖아요. 공간이 주는 재미도 있고 또 래퍼들만의 개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해서 저는 이 16베리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.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래퍼들의 벌스들을 들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누구의 벌스가 더 좋게 들리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16베리스 시즌 3 에피소드 1, DC Willy, 단예, 야보이제이 출연합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오랜만에 이 바버샵 들어가는 장면 있죠? 반갑다, 반가워요. DJ 쓰자. 오랜만입니다. 와. 좋습니다. 진짜 동남아시아 힙합 콘텐츠 하면서 이런 사이퍼 영상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. 오, 좋습니다. 기대된다. 야 보이 잽. 그 말레이어 랩이 주는 그 딕션에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
어떻게 보면 한국어 한글 책의 느낌하고도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. 오. 진짜 요즘에는 랩을 못하는 래퍼는 없는 것 같아. 전반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됐단 말이죠.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에 출연하는 래퍼들은 이런 벌스들을 맡았을 때 어느 정도 다 불을 뿜을 수 있는 래퍼들이어야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아, 그래서 그런지 초반부터 진짜 하드하게 가네. 아, 하드하게 뱉네요. 야, 좋다 좋다. DC Willy. 이분의 이름 몇 번 들어봤어. 아, 좋다. 도페요, 도페. 잘한다 진짜. 에이 에이 에이. 은근히 그 레이백한 플로우가 되게 인상적이다 이분. 자연스럽게 드릴로 넘어가네요. 에이. 어? 잠깐! 이 비트 설마... 설마? 오, 야,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. 이 인스트루멘탈 랩을 한다고? 이거 루다크리스하고 DJ 프리미어가 함께한 그 MVP라는 곡이잖아요? 야,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어, 기대해보겠습니다. 야, 이... 와... 저 여기 말레이시안? 여기에서 이렇게 붐뱀 랩 뱉는 래퍼 처음 봐요. 진짜. 야. 뭔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에요. 단단하면서. 아, 이분도 목소리가 진짜 도파네. 야. 야. 야,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그저 반가운 거 있죠. 야,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아, 진짜 제가 옛날에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면서 16바리스 가지고 막 영상 찍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날라 그래. 막 시즌 1, 2부터 막 그때 제가 막 되게 좋아했던 래퍼들은 K클릭 멤버들이 많이 나왔죠. 그 K클릭 멤버들은 워낙 래퍼들 개개인이 랩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불을 뿜었다고 봐도 무방하죠. 와, 근데 시즌 3도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야, 여러분들 누구의 벌스가 좀 더 괜찮으셨어요? 저 이거 진짜 개인적인 테이스트입니다. 저의 음악적 취향이에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중간에 두 번째 등장했던 DC Willy 이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. 단예랑 간반의 차였지만 왜 제가 DC Willy 이분이 더 인상 깊었냐면 레이백한 플로우에 그 플로우를 자유자재로 운영하는 느낌과 동시에 도판 목소리가 또 함께 들어갔고 비트가 자연스럽게 은근히 변했어요. 드릴 비트로 막 변하더라고. 근데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스눕덕 마냥 되게 그 안에서도 여유를 찾아가면서도 되게 하드한 벌스를 뱉는 게 인상적이었어요. 마지막에 랩을 뱉은 난예의 벌스도
그냥 좋았어요. 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, 붐뱀 랩 좋아하는 거. 목소리도 뭔가 도판 느낌이 있는데다가 되게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랩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. 처음 버스에 등장했던 야보이잽? 이 래퍼의 버스도 정말 좋았습니다. 시작부터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, 이 래퍼들이 뭐 재능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하하, 재밌네요 이거. 저도 이렇게 말레이시안, 뭐 인도네시안 힙합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좀 신인 래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이제 시즌3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눈에 익숙한 베테랑 래퍼들, 유명한 래퍼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조 플리저 형님이 힙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역동적인 또 흥분시키게 만드는 콘텐츠를 갖고 나와서 힙합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, 저는 이런 콘텐츠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, 많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, 힙합을 위해서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